Want to speak real Korean from your first lesson? Sign up for your free lifetime account at koreanclass101.com. In this video, you will listen to each dialogue twice. One version without the conversation's text and one version with subtitles to read along with. Test your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with this video. Ready? 죄송합니다. 그 선반에 있는 책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요? 자동차에 대한 책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요? 네,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선반에 있는 책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요? 자동차에 대한 책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요? 네,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주문할 거예요? 이 피자 맛있어 보여요. 이걸로 할게요. 전 어제 피자를 먹어서. 그럼 이 햄버거는 어때요?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무엇을 주문할 거예요? 이 피자 맛있어 보여요. 이걸로 할게요. 전 어제 피자를 먹어서. 그럼 이 햄버거는 어때요?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여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문 여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5시 30분까지 와주세요. 네. 여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문 여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5시 30분까지 와주세요. 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았다. 나는 오후에 수영장에 갔다. 그리고 나는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갔다. 또 아침에 나는 공부를 했다. 오늘은 매우 좋은 하루였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았다. 나는 오후에 수영장에 갔다. 그리고 나는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갔다. 또 아침에 나는 공부를 했다. 오늘은 매우 좋은 하루였다. 이건 너네 아들 축구팀 사진이지. 누가 너네 아들이야? 이 아이. 아 팀에서 키가 가장 크네. 나보다도 키가 더 커. 이건 너네 아들 축구팀 사진이지. 누가 너네 아들이야?이 아이. 아 팀에서 키가 가장 크네. 나보다도 키가 더 커. 다음 주 토요일에 영화 보러 안 갈래? 그래 좋아. 그런데 아침에 아르바이트가 있어. 아르바이트는 언제 끝나? 2시에 끝날 거야. 그럼 3시에 만나고 4시에 영화 보자. 그래. 다음 주 토요일에 영화 보러 안 갈래? 그래, 좋아. 그런데 아침에 아르바이트가 있어. 아르바이트는 언제 끝나? 2시에 끝날 거야. 그럼 3시에 만나고 4시에 영화 보자. 그래. 음, 어떤 셔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흰색. 아니면 파란색? 음, 파란색이 좋은 것 같아요. 입고 있는 회색 자켓과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근데 제 빨간색 넥타이와는 잘안 맞네요. 그렇죠? 음, 그렇긴 해요. 그래요, 그럼 파란색 대신에 흰색 셔츠를 살게요. 음, 어떤 셔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흰색 아니면 파란색? 음, 파란색이 좋은 것 같아요. 입고 있는 회색 자켓과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근데 제 빨간색 넥타이와는 잘안 맞네요. 그렇죠. 음, 그렇긴 해요. 그래요. 그럼 파란색 대신에 흰색 셔츠를 살게요. 스페셜 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네. 감자튀김이나 샐러드 중 어떤 걸로 드릴까요? 샐러드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음료는요? 콜라로 주세요. 스페셜 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네. 감자튀김이나 샐러드 중 어떤 걸로 드릴까요? 샐러드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음료는요? 콜라로 주세요. 오늘 우리는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먼저 버터와 설탕을 섞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달걀 두 개를 넣고 잘 섞으세요. 밀가루를 넣고 가볍게 섞으세요. 오븐에 넣고 50분 동안 구우세요. 그럼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먼저 버터와 설탕을 섞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달걀 2개를 넣고 잘 섞으세요. 밀가루를 넣고 가볍게 섞으세요. 오븐에 넣고 50분 동안 구우세요. 그럼 완성입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영화 보러 가고 싶어. 그렇구나. 나는 TV로 야구 경기 보고 싶어. 난 쇼핑도 하고 싶어. 야구 경기는 1시에 시작할 거야. 알았어. 그럼 영화를 먼저 보고 야구 경기를 보면 되겠네. 그래. 그리고 저녁에 쇼핑하러 가자. 오늘 뭐 하고 싶어? 영화 보러 가고 싶어. 그렇구나. 나는 TV로 야구 경기 보고 싶어. 난 쇼핑도 하고 싶어. 야구 경기는 1시에 시작할 거야. 알았어. 그럼 영화를 먼저 보고 야구 경기를 보면 되겠네. 그래. 그리고 저녁에 쇼핑하러 가자. 저 오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물어볼 게 있니?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 되세요? 지금은 조금 바쁜데, 오늘 오후에 교무실에 다시 올래? 1시부터 4시 사이에 자리에 있을 거야. 네, 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 오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물어볼 게 있니?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 되세요? 지금은 조금 바쁜데. 오늘 오후에 교무실에 다시 올래? 1시부터 4시 사이에 자리에 있을 거야. 네. 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식사 후에 커피나 디저트도 드시겠습니까? 어떤 디저트가 있나요? 푸딩과 사과파이가 있습니다. 음. 그럼 커피 한잔 주세요. 설탕과 우유를 넣을까요? 네. 우유 넣어주세요. 식사 후에 커피나 디저트도 드시겠습니까? 어떤 디저트가 있나요? 푸딩과 사과파이가 있습니다. 음, 그럼 커피 한잔 주세요. 설탕과 우유를 넣을까요? 네, 우유 넣어주세요. 여보세요. 미안한데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그럼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커피숍, 어디에 있어? 서점 옆에 있어. 그 앞에 바로 빵집이 있어. 아, 알았어. 여보세요. 미안한데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응, 그럼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커피숍, 어디에 있어? 서점 옆에 있어. 그 앞에 바로 빵집이 있어. 아 알았어. 여름방학 때뭘 할지 결정했어? 아니 아직. 바닷가나 산에 갈까 생각하고 있어. 난 친구들이랑 바다에 갈 거야. 서핑하려고. 좋겠다. 너도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재밌을 것 같아. 응. 같이 가자. 여름방학 때뭘 할지 결정했어? 아니 아직. 바닷가나 산에 갈까 생각하고 있어. 난 친구들이랑 바다에 갈 거야. 서핑하려고. 좋겠다. 너도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재밌을 것 같아. 응, 같이 가자. 아, 배고프다. 아침은 먹었어? 응, 먹었어. 그런데 조금밖에 안 먹었어. 뭘 먹었는데? 요거트랑 커피만. 너무 적잖아. 빵이랑 과일도 먹어야지. 아, 배고프다. 아침은 먹었어? 응, 먹었어. 그런데 조금밖에 안 먹었어. 뭘 먹었는데? 요거트랑 커피만. 너무 적잖아. 빵이랑 과일도 먹어야지. 죄송하지만 아동복은 몇 층에 있나요? 5층과 6층에 있습니다. 유아복도 있나요? 예, 6층에 아기 옷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가서 봐야겠네요. 죄송하지만 아동복은 몇 층에 있나요? 5층과 6층에 있습니다. 유아복도 있나요? 예, 6층에 아기 옷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가서 봐야겠네요. 곧 생일이네요. 예, 내일 모레예요. 그럼 몇 살이 되세요? 60살이 돼요.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워요. 곧 생일이네요. 예, 내일 모레예요. 그럼 몇 살이 되세요? 60살이 돼요.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워요. 파란색 치마와 하얀색 치마 저는 둘다 좋아해요. 그렇군요. 하얀색 치마가 잘 팔립니다. 파란색 건 약간 비싸네요. 예, 하지만 손님과 잘 어울립니다. 음, 둘다살수 없어서요. 하얀색 옷을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파란색 치마와 하얀색 치마 저는 둘다 좋아해요. 그렇군요. 하얀색 치마가 잘 팔립니다. 파란색 건 약간 비싸네요. 예, 하지만 손님과 잘 어울립니다. 음, 둘다살수 없어서요. 하얀색 옷을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파티가 있어요. 누가 파티에 옵니까? 우리 둘하고 제 친구 두 명, 그리고 선생님이요. 그럼 다섯 명이네요. 아, 선생님이 선생님 부인분과 함께 오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파티가 있어요. 누가 파티에 옵니까? 우리 둘하고 제 친구 두명 그리고 선생님이요. 그럼 다섯 명이네요. 아, 선생님이 선생님 부인분과 함께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 침대는 크네요. 예. 문 옆에 놓을 수 없어요. 방 끝에 놓읍시다. 방 가운데에 놓을까요? 아니요, 구석에 놓읍시다. 네, 좋아요. 이거 드는 것좀 도와주세요. 이 침대는 크네요. 예, 문 옆에 놓을 수 없어요. 방 끝에 놓읍시다. 방 가운데에 놓을까요? 아니요, 구석에 놓읍시다. 네, 좋아요. 이거 드는 것좀 도와주세요. Want to speak real Korean from your first lesson? Sign up for your free lifetime account at KoreanClass101.com. In this video, you will listen to each dialogue twice: one version without the conversation's text, and one version with subtitles to read along with. Test your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with this video. Ready?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십시오. 왼쪽의 차트는 지난 3년간 우리 회사의 매출 추이와 올해 예상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올해 10월까지의 월별 매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 차트를 먼저 봐주십시오. 지난 3년간 매출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순조롭게 매출 추이를 이어간다면 올해 총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른쪽 차트를 봐주십시오. 오른쪽 차트는 올해 4월과 8월에 실시한 캠페인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캠페인을 실시한 뒤인 5월과 9월에는 매출이 감소했네요. 네. 하지만 이러한 반동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이번 해연 매출은 작년 매출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회의에서 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프리젠테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십시오. 왼쪽의 차트는 지난 3년간 우리 회사의 매출 추이와 올해의 예상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올해 10월까지의 월별 매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 차트를 먼저 봐주십시오. 지난 3년간 매출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순조롭게 매출 추이를 이어간다면 올해 총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른쪽 차트를 봐주십시오. 오른쪽 차트는 올해 4월과 8월에 실시한 캠페인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캠페인을 실시한 뒤인 5월과 9월에는 매출이 감소했네요. 네. 하지만 이러한 반동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이번 해의 연매출은 작년 매출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의 회원 등급 종류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회원은 일주일 중 시간대나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른 아침에만 이용할 수 있는 조조 회원 등급 그리고 저녁에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야간 회원 등급도 있습니다. 조조 회원들의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조 회원 등급이신 분들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동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야간 회원 등급이신 분들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조 회원 등급인 사람들은 출근하는 길에 들러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조 회원 등급은 9시부터 5시까지 일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중한 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등급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헬스클럽이랑 수영장 둘다 이용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평일에는 회사에 가기 전인 이른 아침에 들러서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수영장을 이용할 것 같은데요. 혹시 주중엔 조조로 주말에는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회원 등급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회원 등급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이 회원 등급을 선택할게요. 남자가 스포츠센터에 등록하고 입회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회원 등급을 선택할 것입니까? 먼저 저희 센터의 회원 등급 종류에 대해서 안내 책자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회원은 일주일 중 시간대나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른 아침에만 이용할 수 있는 조조회원 등급, 그리고 저녁에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야간 회원 등급도 있습니다. 조조회원들의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조회원 등급이신 분들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동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야간회원 등급이신 분들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조회원 등급인 사람들은 출근하는 길에 들러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조회원 등급은 9시부터 5시까지 일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에 안에서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중한 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등급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헬스클럽이랑 수영장 둘다 이용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평일에는 회사에 가기 전인 이른 아침에 들러서 운동 시설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수영장을 이용할 것 같은데요. 혹시 주중엔 조조로 주말에는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회원 등급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회원 등급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이 회원 등급을 선택할게요. 새로운 제품을 10월 15일에 출시하게 되어서 홍보 책자를 만드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부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글쎄요. 인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9월 말까지 인쇄에 필요한 홍보책자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안을 8월 중순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군요. 저희는 먼저 초안으로 세 가지 디자인안을 전해드리고 그 중에 제품 컨셉에 맞는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안을 토대로 마지막 디자인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더 시간을 주시면 그 단계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한달 정도면 제안해주신 디자인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최종 디자인 안을 선택하는데까지 시간이 충분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제품을 위한 홍보책자에 대해서 여자 직원이 외주를 맡긴 인쇄업체 남자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주 업체는 언제까지 홍보책자의 디자인 초안을 제출해야 합니까? 새로운 제품을 10월 15일에 출시하게 되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부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글쎄요. 인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9월 말까지 인쇄에 필요한 홍보책자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안을 8월 중순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군요. 저희는 먼저 초안으로 세 가지 디자인안을 전해드리고 그 중에 제품 컨셉에 맞는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안을 토대로 마지막 디자인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더 시간을 주시면 그 단계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한달 정도면 제안해 주신 디자인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최종 디자인 안을 선택하는데까지 시간이 충분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프라이어스 극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저녁 5시 30분에 있는 연극 킹리어로 두장 예매하고 싶은데요. 가능한 좌석이 있나요? 아직 몇 좌석 있습니다만 일행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좌석은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두 좌석을 따로 드릴 수는 있는데요. 네, 저흰 괜찮습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좌석이 있으신가요? 음, 복도 쪽 좌석이 있나요? 네, 무대 중앙구역에서 왼편으로 복도 쪽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세칸 건너서 한 좌석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옆쪽으로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복도 쪽 좌석을 예약할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한 좌석은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 근처에 있는 좌석이 있나요? 현재 남아 있는 좌석 중에서는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에만 가운데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전 배우들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 극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가장자리에 있는 좌석에서 보셔도 공연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왼쪽에 있는 좌석으로 할게요. 여자가 전화로 연극표를 예매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자리를 선택했습니까? 안녕하세요. 블랙프라이어스 극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저녁 5시 30분에 있는 연극 킹리어로 두장 예매하고 싶은데요. 가능한 좌석이 있나요? 아직 몇 좌석 있습니다만 일행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좌석은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두 좌석을 따로 드릴 수는 있는데요. 네, 저흰 괜찮습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좌석이 있으신가요? 음, 복도 쪽 좌석이 있나요? 네, 무대 중앙 구역에서 왼편으로 복도 쪽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세칸 건너서 한 좌석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옆쪽으로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복도 쪽 좌석을 예약할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한 좌석은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 근처에 있는 좌석이 있나요? 현재 남아 있는 좌석 중에서는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에만 가운데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전 배우들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 극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가장자리에 있는 좌석에서 보셔도 공연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왼쪽에 있는 좌석으로 할게요. 자,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네. 몇 가지 남아있는데 내일 9시 정각에 회의가 시작하니까 회의실에 대해서 한번더 체크해 줄래? 네, 벌써 회의실을 체크했습니다. 좋았어. 프로젝터도 잘 동작하는지 확인했고? 아, 내일 아침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프로젝터를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안 돼. 오늘 꼭 확인해 봐야 돼.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해결할 시간이 없을 거야. 오늘 꼭 프로젝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알았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복사했어? 박과장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또 뭐가 있을까? 아, 화이트보드는 확인했고? 네, 확인했습니다. 가끔 펜에 잉크가 적당히 없을 때도 있더라고. 그것도 체크했어?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응, 음, 오늘 꼭 확인해도. 남자와 여자가 사무실에서 내일 있을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야기가 끝난 뒤 무엇을 체크할 겁니까? 자, 내일 프리젠테이션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네. 몇 가지 남아 있는데 내일 아홉 시 정각에 회의가 시작하니까 회의실에 대해서 한번더 체크해줄래? 네, 벌써 회의실을 체크했습니다. 좋았어. 프로젝터도 잘 동작하는지 확인했고? 아, 내일 아침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프로젝터를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안 돼, 오늘 꼭 확인해 봐야 돼.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해결할 시간이 없을 거야. 오늘 꼭 프로젝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알았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복사했어? 박 과장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또 뭐가 있을까? 아, 화이트보드는 확인했고? 네, 확인했습니다. 가끔 펜에 잉크가 적당히 없을 때도 있더라고. 그것도 체크했어?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음, 오늘 꼭 확인해도. 다음 달 여행 때 머물 호텔을 결정해야 되는데. 음, 그럼 인터넷으로 확인해보자. 오션 호텔은 해변 근처에 있어. 하룻밤에 120달러라는데 아침 뷔페도 포함해서. 파인 호텔은 어때? 하룻밤에 80달러라는데 호텔 같은 곳에 돈을 너무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 음, 하지만 파인 호텔은 해변이랑도 시내랑도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무선 인터넷도 돈 내고 써야 한다고 하고. 선라이즈 호텔은 어때? 하룻밤에 보통 140달러인데 지금은 세일 기간이라 하룻밤에 90달러라고 하는데. 해변이랑 시내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와이파이도 공짜고. 좋을 것 같아. 아, 잠깐만. 이 세일은 다음 주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걸 못 봤네. 그럼 이곳 로얄 호텔은 어때? 시내 중심에 있고, 게다가 하룻밤에 100달러야. 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와이파이도 무료고. 그럼 이 호텔로 하자. 아, 근데 벌써 예약이 다 찼네. 그럼 처음께 가장 좋은 것 같지? 예약은 할수 있어? 음, 아직 예약할 수 있어. 한 남자가 여자와 함께 어떤 호텔을 선택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호텔을 고를 겁니까? 다음 달 여행 때 머물 호텔을 결정해야 되는데. 음, 그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자. 오션 호텔은 해변 근처에 있어. 하룻밤에 120달러라는데. 아침 뷔페도 포함해서 파인 호텔은 어때? 하룻밤에 80달러라는데 호텔 같은 곳에 돈을 너무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 음. 하지만 파인 호텔은 해변이랑도 시내랑도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무선 인터넷도 돈 내고 써야 한다고 하고. 선라이즈 호텔은 어때? 하룻밤에 보통 140달러인데 지금은 세일 기간이라 하룻밤에 90달러라고 하는데 해변이랑 시내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와이파이도 공짜고. 좋을 것 같아. 아, 잠깐만. 이 세일은 다음 주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걸 못 봤네. 그럼 이곳 로얄 호텔은 어때? 시내 중심에 있고 게다가 하룻밤에 100달러야. 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와이파이도 무료고. 그럼 이 호텔로 하자. 아, 근데 벌써 예약이 다 찼네. 그럼 처음 게 가장 좋은 것 같지? 예약은 할수 있어? 음 아직 예약할 수 있어. 내일 회의를 위해서 테이블을 새롭게 배열할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볼수 있도록 테이블을 회의실 한가운데에 놓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룹 토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4개 네 그룹으로 나눕시다. 4명씩 네한 그룹에 앉을 수 있게요. 네, 그리고 테이블에 메모장이랑 펜을 올려놓을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젝터를 놓아야 하고요. 네. 그리고 화이트보드도 사용할 거죠? 스크린 바로 옆에 화이트보드를 놓아도 괜찮을까요? 음, 스크린 반대편에 화이트보드를 놓는 건 어때요? 회의실 뒤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모든 걸 원위치에 놓아야 하는 건 잊지 마세요. 테이블 두 개가 한 그룹이 되어서 네 줄로 놓아야 해요. 남자와 여자가 회의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어떻게 놓을 겁니까? 내일 회의를 위해서 테이블을 새롭게 배열할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테이블을 회의실 한 가운데에 놓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룹 토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4개 그룹으로 나눕시다. 4명씩 한 그룹에 앉을 수 있게요. 네. 그리고 테이블에 메모장이랑 펜을 올려놓을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젝터를 놓아야 하고요. 네. 그리고 화이트보드도 사용할 거죠? 스크린 바로 옆에 화이트보드를 놓아도 괜찮을까요? 음, 스크린 반대편에 화이트 보드를 놓는 건 어때요? 회의실 뒤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모든 걸 원위치에 놓아야 하는 건 잊지 마세요. 테이블 두 개가 한 그룹이 되어서 네 줄로 놓아야 해요. 자,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용품 재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문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종이 먼저 확인해 볼게요. 딱한 박스만 남은 것 같네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종이 양이 많으니까 두 박스. 바스... 네. 그리고 프린터 컬러 잉크가 다 떨어졌네요. 이것도 주문할까요? 아, 사무실에서는 컬러로 인쇄하지 않기 때문에 주문 안 해도 문제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화이트보드 마커들도 잉크가 거의 떨어진 것 같네요. 네. 그건 새롭게 주문해야 돼요. 다섯 개 세트로 주문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문합시다. 네. 그리고 마우스도 같이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제 마우스가 좀 느려져서요. 음, 그건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배터리 재고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으면 더 주문하도록 하죠. 네. 음, 여기 배터리 3개가 있네요. 여기서 배터리 2개는 가져가서 마우스에 새로 넣고, 새롭게 6개 세트 배터리를 주문하도록 하죠. 한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사무실 사무용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무엇을 주문할 겁니까? 자,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용품 재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문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종이 먼저 확인해 볼게요. 딱한 박스만 남은 것 같네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종이 양이 많으니까 두 박스. 바스... 네, 그리고 프린터 컬러 잉크가 다 떨어졌네요. 이것도 주문할까요? 아, 사무실에서는 컬러로 인쇄하지 않기 때문에 주문 안 해도 문제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화이트보드 마커들도 잉크가 거의 떨어진 것 같네요. 네, 그건 새롭게 주문해야 돼요. 다섯 개 세트로 주문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문합시다. 네, 그리고 마우스도 같이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제 마우스가 좀 느려져서요. 음, 그건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배터리 재고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으면 더 주문하도록 하죠. 네, 음, 여기 배터리 3개가 있네요. 여기서 배터리 2개는 가져가서 마우스에 새로 넣고, 새롭게 6개 세트 배터리를 주문하도록 하죠. 저기,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공항까지 가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1번 버스를 타면 공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가장 싸게 갈수 있습니다. 2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5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서 공항까지 직행으로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에 한 대만 있고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렇군요. 택시는요? 아, 여기 안내센터 앞에 택시 정류장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하지만 고속도로를 타야 하고 큰 짐이 있을 때에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훨씬 더 비싸고요. 아, 그건 미처 생각 못 했네요. 저한테는 너무 비싸겠네요. 그런데 머무시는 동안 쇼핑 플라자에서 뭔가 구입하신 게 있나요? 쇼핑 플라자에서 상품을 구매한 손님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아, 그건 몰랐네요. 아직 산건 없지만 어쨌든 기념품을 몇개 사려고 했거든요. 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한 여자가 공항까지 어떻게 가는지 여행자 안내센터에 있는 남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대화가 끝난 다음 어디로 갈 겁니까? 저기,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공항까지 가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1번 버스를 타면 공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가장 싸게 갈수 있습니다. 2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5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서 공항까지 직행으로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에 한 대만 있고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렇군요. 택시는요? 아, 여기 안내센터 앞에 택시 정류장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하지만 고속도로를 타야 하고 큰 짐이 있을 때에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훨씬 더 비싸고요. 아, 그건 미처 생각 못 했네요. 저한테는 너무 비싸겠네요. 그런데 머무시는 동안 쇼핑플라자에서 뭔가 구입하신 게 있나요? 쇼핑플라자에서 상품을 구매한 손님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아, 그건 몰랐네요. 아직 상관 없지만 어쨌든 기념품을 몇개 사려고 했거든요. 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달 판매를 위해서 스웨터를 지금보다 더 만들어서 배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신가요? 작은 사이즈 빨간 스웨터 1000개랑 중간 사이즈 빨간 스웨터 400개 보내주세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 초록색 스웨터 600개랑 중간 사이즈 초록색 스웨터 200개도 이번 달 말까지 보내주시고요. 빨간색이랑 초록색 스웨터 말이군요. 사실 지금 초록색 실이 떨어져서 다른 공급 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빨간색 스웨터 먼저 만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안돼요. 빨간색이랑 초록색 스웨터를 같이 배달해야 하거든요. 최대한 많이 초록색 스웨터를 만들어주세요. 아 네. 지금으로는 초록색 스웨터는 200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이즈 먼저 필요하세요? 작은 사이즈부터 보내주세요. 급하게 전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번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만큼의 초록색 스웨터랑 빨간색 스웨터 전부 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한 여자가 회사 거래처인 자재 공급업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처음 받아볼 물품은 무엇입니까? 다음 달 판매를 위해서 스웨터를 지금보다 더 만들어서 배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신가요? 작은 사이즈 빨간 스웨터 천 개랑 중간 사이즈 빨간 스웨터 400개 보내주세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 초록색 스웨터 600개랑 중간 사이즈 초록색 스웨터 200개도 이번 달 말까지 보내주시고요. 빨간색이랑 초록색 스웨터 말이군요. 사실 지금 초록색 실이 떨어져서 다른 공급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빨간색 스웨터 먼저 만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안 돼요. 빨간색이랑 초록색 스웨터를 같이 배달해야 하거든요. 최대한 많이 초록색 스웨터를 만들어 주세요. 아, 네. 지금으로는 초록색 스웨터는 200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이즈 먼저 필요하세요? 작은 사이즈부터 보내주세요. 급하게 전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번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만큼의 초록색 스웨터랑 빨간색 스웨터 전부 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저기, 책을 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서관에 처음 오셨어요? 네. 음, 그럼 먼저 이용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한 사람당 책은 6권까지, CD나 DVD는 5개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합쳐서 한 번에 10개까지만 빌리실 수 있어요. 한 번에 2주간 대출할 수 있고, 연장하려면 만료 전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잡지나 신문도 빌릴 수 있나요? 신문은 빌릴 수 없지만 잡지는 최근에 나온 잡지만 제외하면 빌리실 수 있습니다. 반납은 우편으로도 가능한가요? 우편으로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꼭 저희 도서관에 직접 반납해 주세요. 도서관 문이 닫힌 경우에는 입구 옆에 있는 반납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거기에 넣지 말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여자가 도서관의 자료 대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책을 빌릴 수 있습니까? 저기, 책을 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서관에 처음 오셨어요? 네. 음, 그럼 먼저 이용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한 사람당 책은 6권까지, CD나 DVD는 5개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합쳐서 한 번에 10개까지만 빌리실 수 있어요. 한 번에 2주간 대출할 수 있고 연장하려면 만료 전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잡지나 신문도 빌릴 수 있나요? 신문은 빌릴 수 없지만 잡지는 최근에 나온 잡지만 제외하면 빌리실 수 있습니다. 반납은 우편으로도 가능한가요? 우편으로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꼭 저희 도서관에 직접 반납해주세요. 도서관문이 닫힌 경우에는 입구 옆에 있는 반납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거기에 넣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류의 여행을 가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고 해요. 제가 사용하는 장비를 가져갈 거라서 여행 중간에 도난 당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렇군요. 분실도난 보험은 저희 여행 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장비들은 특별한 종류의 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A상품에서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대한 특약을 다른 상품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A상품이 가장 비싼 거 맞죠? B상품과 C상품의 차이는 뭔가요? 음... 예를 들어서 여행지에 있는 현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비상품은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는 가족분들의 항공권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C 상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군요.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대한 특약을 B나 C 상품에 추가하면 플랜A보다 비싸질까요? B 상품의 경우는 조금 더 비싸지겠지만 C 상품이라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c 상품보다 더 저렴한 다른 상품이 있을까요? 네 d 상품도 있지만 이 상품은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었을 때 필요한 숙박 비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보상 내용이 들어있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가족 여행 비용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품에 특약을 붙여서 계약할게요. 한 남자가 여행 보험 상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품에 가입할 겁니까? 어떤 종류의 여행을 가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고 해요. 제가 사용하는 장비를 가져갈 거라서 여행 중간에 도난 당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렇군요. 분실 도난 보험은 저희 여행 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장비들은 특별한 종류의 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A상품에서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대한 특약을 다른 상품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A상품이 가장 비싼 거 맞죠? B상품과 C상품의 차이는 뭔가요? 음, 예를 들어서 여행지에 있는 현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B상품은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는 가족분들의 항공권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C상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군요. 스쿠버다이빙 장비에 대한 특약을 B나 C상품에 추가하면 플랜A보다 비싸질까요? b상품의 경우는 조금 더 비싸지겠지만 C상품이라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c 상품보다 더 저렴한 다른 상품이 있을까요? 네 d 상품도 있지만 이 상품은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었을 때 필요한 숙박비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보상 내용이 들어있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가족 여행 비용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품에 특약을 붙여서 계약할게요. 지난주에 직원 200명에게 운동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주에 몇 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 지점과 B 지점의 결과를 따로 집계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문 항목은 1시간 미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리고 여섯 시간 또는 그 이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지점 모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군요. 일주일에 보통 한번 정도 운동을 하는 것 같군요. 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답변한 항목은 A 지점의 경우 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였지만 B 지점의 경우 한 시간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음, B 지점에서는 6시간 운동을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도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는 스포츠 행사를 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직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한번 기획해보세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상사에게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B 지점의 직원 만족도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직원 200명에게 운동 습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주에 몇 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런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 지점과 B 지점의 결과를 따로 집계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문 항목은 1시간 미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리고 6시간 또는 그 이상,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지점 모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군요. 일주일에 보통 한번 정도 운동을 하는 것 같군요. 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답변한 항목은 A 지점의 경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였지만 B 지점의 경우 1시간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음. B 지점에서는 6시간 운동을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도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스포츠 행사를 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직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한번 기획해 보세요.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들었어. 우리가 관심 있는 봉사활동이라면 뭐든 할수 있는 거지. 어떤 걸 해보고 싶어? 난 아직 정하지 못했어. 복지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는데. 너는 결정했어? 아니, 아직. 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자연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걸 알아보고 있어. 쓰레기 줍는 것 같은 일? 응. 음, 그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수 있는 거면 더 좋겠어. 아마도 리더십 경험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구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이들과 함께 나무 심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응. 음, 딱 좋은데. 아이들이랑 교류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너도 나랑 같이 해볼래? 음 글쎄 하지만 가능하면 난 복지 분야랑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어. 노인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돕는 일이 좋을 것 같아. 아 우리 엄마가 주변에 사는 나이 드신 분들을 돌봐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해볼래? 응 음, 좋아. 남학생과 여학생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학생은 어떤 봉사활동에 가입할 겁니까? 이 수업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들었어. 우리가 관심 있는 봉사활동이라면 뭐든 할수 있는 거지? 어떤 걸 해보고 싶어? 난 아직 정하지 못했어. 복지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는데 너는 결정했어? 아니 아직 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자연보호 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걸 알아보고 있어. 쓰레기 줍는 것 같은 일? 응 그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수 있는 거면 더 좋겠어. 아마도 리더십 경험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구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이들과 함께 나무 심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응, 음, 딱 좋은데, 아이들이랑 교류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너도 나랑 같이 해볼래? 음, 글쎄, 하지만 가능하면 난 복지 분야랑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어. 노인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돕는 일이 좋을 것 같아. 아. 우리 엄마가 주변에 사는 나이 드신 분들을 돌봐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해볼래? 응 좋아. 이번에 새로 나온 치즈빵 판매량이 별로 좋지 않네요. 맞아요. 아마 가장 위에 있는 선반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그럼 중간에 있는 선반에 놓아볼까요? 좋을 것 같네요. 가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제품이라는 걸알수 있게 빨간색 천을 까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 그럼 크로와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위가 좋을까요? 아래가 좋을까요? 제 생각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맨 위에 있는 선반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잘 팔릴 테니까요. 프렌치 빵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잘 보이게 바구니에 담아 놓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죠. 그럼 크로와상을 가장 아래에 있는 선반에 놓으면 되는 거고요. 한번 놓아 볼까요? 어때요?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 주 세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두고 보죠. 마트의 매니저가 점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원들은 선반에 빵을 어떻게 진열할 겁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치즈빵 판매량이 별로 좋지 않네요. 맞아요. 아마 가장 위에 있는 선반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그럼 중간에 있는 선반에 놓아볼까요? 좋을 것 같네요. 가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제품이라는 걸알수 있게 빨간색 천을 까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 그럼 크로와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위가 좋을까요? 아래가 좋을까요? 제 생각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맨 위에 있는 선반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잘 팔릴 테니까요. 프렌치 빵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잘 보이게 바구니에 담아 놓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죠. 그럼 크로와상을 가장 아래에 있는 선반에 놓으면 되는 거고요. 한번 놓아 볼까요? 어때요?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 주 세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두고 보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할까 생각 중이야. 어느 은행이 좋을까? 음, 네가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 달라지지. 예를 들면 A은행과 B은행은 둘다 지점이 많고 ATM 기계도 많이 있어서 돈을 이체할 때더 편리할 거야. 하지만 a은행은 atm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수수료를 내야 하잖아 b은행은 평일 영업시간 동안에 atm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맞아 atm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atm 기계는 많지 않지만 수수료가 언제나 무료인 c은행이 있어 그렇구나 하지만 atm 기계가 많지 않다는 게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나저나 디은행이 이자율 높은 걸로 유명하던데. 진짜? 하지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만을 위해서 은행계좌를 쓸 예정이라서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길 계획은 없어. 그러면 ATM 기계가 많으면서 수수료가 낮은 은행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맞아. 조언해줘서 고마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은행을 선택합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할까 생각 중이야. 어느 은행이 좋을까? 음, 네가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 달라지지. 예를 들면, A은행과 B은행은 둘다 지점이 많고 ATM 기계도 많이 있어서 돈을 이체할 때더 편리할 거야. 하지만 A은행은 ATM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수수료를 내야 하잖아. B은행은 평일 영업시간 동안에 ATM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맞아. ATM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ATM 기계는 많지 않지만 수수료가 언제나 무료인 C은행이 있어. 그렇구나. 하지만 ATM 기계가 많지 않다는 게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나저나 D은행이 이자율 높은 걸로 유명하던데. 진짜? 하지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만을 위해서 은행 계좌를 쓸 예정이라서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길 계획은 없어. 그러면 ATM 기계가 많으면서 수수료가 낮은 은행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맞아. 조언해 줘서 고마워. 내일 어떤 순서로 돌아다닐까? 난 박물관, 성, 그리고 전망대에 가고 싶어. 난 관광을 하는 도중에 기념품도 사고 싶어. 박물관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고, 성은 9시부터 4시까지 문을 연대. 전망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여는 것 같고. 그 성은 하루에 두번 정오와 오후 2시에 특별 가이드 투어가 있어. 그중 하나에 참여하고 싶어. 내 생각엔 미리 그 투어를 예약해야 할것 같아.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래? 응. 아 정오에 시작하는 건 이미 이야기 꽉 찼네. 두시 걸로 예약해도 될까? 물론이지.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참여하면 되니까. 그런 다음 어디에 가고 싶어? 박물관이랑 전망대 중에서. 난 야경을 보고 싶어. 성에 오후 4시까지 있다가 어두워진 다음 전망대에 가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럼. 박물관 안에는 식당에서 점심 먹자. 그러면 성에서 투어가 시작하기 전에 기념품 쇼핑하러 갈수 있어. 좋아. 괜찮은 계획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관광 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순서로 시내를 돌아다닐 겁니까? 내일 어떤 순서로 돌아다닐까? 난 박물관, 성, 그리고 전망대에 가고 싶어. 난 관광을 하는 도중에 기념품도 사고 싶어. 박물관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고 성은 9시부터 4시까지 문을 연대. 전망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여는 것 같고. 그 성은 하루에 두 번, 정오와 오후 2시에 특별 가이드 투어가 있어. 그중 하나에 참여하고 싶어. 내 생각엔 미리 그 투어를 예약해야 할것 같아.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래? 응. 아, 정오에 시작하는 건 이미 예약이 꽉 찼네. 2시 걸로 예약해도 될까? 물론이지.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참여하면 되니까. 그런 다음 어디에 가고 싶어? 박물관이랑 전망대 중에서. 난 야경을 보고 싶어. 성에 오후 4시까지 있다가 어두워진 다음 전망대에 가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럼 박물관 안에는 식당에서 점심 먹자. 그러면 성에서 투어가 시작하기 전에 기념품 쇼핑하러 갈수 있어. 좋아. 괜찮은 계획인데? 새로운 초콜릿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담당해 주셨으면 해요. 제품 두 개를 한꺼번에 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카카오가 30% 포함되어 있는 달콤한 초콜릿이고, 다른 제품은 카카오가 80% 포함된 달콤 쌉싸름한 맛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30%와 80% 글자가 눈에 띄기를 원하세요? 네. 그 글자들을 포장지 가운데에 놓거나 다른 색깔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은 빨간색 포장박스에 검은색 글자로 30%라고 표기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달콤쌉싸름한 맛에는 검은색 박스에 빨간색 글자로 80%라는 글자를 표기하고요. 그것도 좋고 아니면 금색으로 된 글자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문자를 하얀색 액자 모양 안에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글자 위치는 카카오라는 글자를 왼쪽 위에 그리고 초콜릿 사진을 가운데에 카카오 함량 퍼센트는 오른쪽 밑에 넣으면 어떨까요? 네, 카카오 함량은 더큰 글꼴을 사용해 주세요. 제품명이랑 다른 글꼴을 사용해서 더 굵게 표시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패키지가 완성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가능하면 이번 주까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주까지라.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디자인 부서에서 일하는 한 여자가 연구개발 팀에 있는 동료와 대화 중입니다. 결정된 제품 포장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새로운 초콜릿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담당해 주셨으면 해요. 제품 두 개를 한꺼번에 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카카오가 30% 포함되어 있는 달콤한 초콜릿이고 다른 제품은 카카오가 80% 포함된 달콤 쌉싸름한 맛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30%와 80% 글자가 눈에 띄기를 원하세요? 네. 그 글자들을 포장지 가운데에 놓거나 다른 색깔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은 빨간색 포장 박스에 검은색 글자로 30%라고 표기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달콤 쌉싸름한 맛에는 검은색 박스에 빨간색 글자로 80%라는 글자를 표기하고요. 그것도 좋고 아니면 금색으로 된 글자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문자를 하얀색 액자 모양 안에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글자 위치는 카카오라는 글자를 왼쪽 위에, 그리고 초콜릿 사진을 가운데에, 카카오 함량 퍼센트는 오른쪽 밑에 넣으면 어떨까요? 네, 카카오 함량은 더큰 글꼴을 사용해 주세요. 제품명이랑 다른 글꼴을 사용해서 더 굵게 표시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패키지가 완성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가능하면 이번 주까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주까지라.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영업 실적이 좋았어. 네. 한정품이 잘 나갔었네요. 하지만 3월에 출시한 새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그달의 판매 실적을 끌어내렸고요. 10월과 3월에는 영업실적이 부진했고 전반적으로 영업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10월 영업실적은 하반기 최악이었네. 10월에 근처에 다른 커피숍이 오픈해서 경쟁업체가 생기고 문을 열자마자 우리 고객들을 데려갔으니까요. 고객들이 돌아와서 다행이었지만. 맞아. 여기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고객들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우리 고객 중판 이상이 20대와 30대 여성인 걸 보여주고 있어. 고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캠페인 아이디어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리 레귤러 커피 제품 이외에도 함께 곁들일 사이드 메뉴를 좀더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되겠네요. 응. 우리 고객의 20% 정도가 20~30대 남성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봐야겠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원들에게는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보자. 커피숍 직원이 영업 실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프를 선택하세요. 12월부터 2월까지 영업 실적이 좋았어. 네, 한정품이 잘 나갔었네요. 하지만 3월에 출시한 새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그달의 판매 실적을 끌어내렸고요. 10월과 3월에는 영업 실적이 부진했고 전반적으로 영업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10월 영업 실적은 하반기 최악이었네. 10월에 근처에 다른 커피숍이 오픈해서 경쟁업체가 생기고 문을 열자마자 우리 고객들을 데려갔으니까요. 고객들이 돌아와서 다행이었지만. 맞아. 여기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고객들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우리 고객 중반 이상이 20대와 30대 여성인 걸 보여주고 있어. 고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캠페인 아이디어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리 레귤러 커피 제품 이외에도 함께 곁들일 사이드 메뉴를 좀더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되겠네요. 응, 우리 고객의 20% 정도가 20-30대 남성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 봐야겠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원들에게는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자. 네, 고객센터입니다. 저기 방금 물건을 배송 받았는데요. 제가 주문한 제품이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버튼이 3개 있는 자켓을 주문했는데 제가 받은 건 버튼이 두 개만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모델을 배달해 드린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교환해 드리고 싶은데 착불로 해당 물건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셔츠는 웹사이트에서 본 제품과는 달라 보여요. 제가 기대했던 거랑 달라서 이것도 보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카라가 없는 티셔츠라고 생각했는데 카라가 있는 폴로 셔츠였어요. 알겠습니다. 가격표는 혹시 떼셨나요? 네, 뗐어요. 하지만 사진에 봤던 거랑 정말 달라요. 이것도 교환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 이 셔츠의 경우에는 카라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둘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에는 고객님께서 카라가 있는 티셔츠를 선택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정말요? 그렇다면 잘못된 항목을 클릭했나 봐요.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을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떼셨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켓만 교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남자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무엇으로 교환할 예정입니까? 네 고객센터입니다. 저기 방금 물건을 배송받았는데요. 제가 주문한 제품이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버튼이 3개 있는 자켓을 주문했는데 제가 받은 건 버튼이 2개만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모델을 배달해 드린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교환해 드리고 싶은데 착불로 해당 물건을 보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셔츠는 웹사이트에서 본 제품과는 달라 보여요. 제가 기대했던 거랑 달라서 이것도 보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카라가 없는 티셔츠라고 생각했는데 카라가 있는 폴로 셔츠였어요. 알겠습니다. 가격표는 혹시 떼셨나요? 네, 뗐어요. 하지만 사진에 봤던 거랑 정말 달라요. 이것도 교환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 이 셔츠의 경우에는 카라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둘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에는 고객님께서 카라가 있는 티셔츠를 선택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정말요? 그렇다면 잘못된 항목을 클릭했나 봐요. 가격표가 아직 붙어있을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떼셨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켓만 교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Want to speak real Korean from your first lesson? Sign up for your free lifetime account at koreanclass101.com. In this video, you will listen to each dialogue twice. One version without the conversation's text and one version with subtitles to read along with. Test your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with this video. Ready? 이 집은 어때? 거실이 크고 넓은 것 같은데. 음, 거실이 큰 것도 좋긴 하지만 주차장도 있으면 좋겠어. 음. 그러면 이 집은 어때? 음, 그집 좋네. 그 집을 보러 갈까? 잠깐만. 하지만 여기 있는 옷장이 너무 작지 않을까? 그건 그렇네. 음. 딱 맞는 집이 없는 것 같아 잠깐만 이 집은 어때? 우리가 원하는 건다 있잖아? 그리고 옷장도 꽤 크고 이집 보러 가자 그래 남편과 부인이 몇 가지의 아파트 평면도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은 어느 아파트를 보러 갈 것입니까? 이 집은 어때 거실이 크고 넓은 것 같은데 음, 거실이 큰 것도 좋긴 하지만 주차장도 있으면 좋겠어. 음. 그러면 이 집은 어때? 음, 그집 좋네. 그 집을 보러 갈까? 잠깐만. 하지만 여기 있는 옷장이 너무 작지 않을까? 그건 그렇네. 음, 딱 맞는 집이 없는 것 같아. 잠깐만. 이 집은 어때? 우리가 원하는 건다 있잖아? 그리고 옷장도 꽤 크고. 이집 보러 가자. 그래. 부산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9월 22일에 1박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9월 22일 1박이라 몇 분이 머무실 건가요? 두 명입니다. 흡연실과 금연실 중 어느 쪽이 괜찮으십니까? 금연실 부탁드립니다. 그날 예약하실 수 있는 금연실은 산이 보이는 객실만 있습니다만 괜찮으시겠어요? 음,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날 머무실 수 있는 방중 바다가 보이는 방은 흡연실 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9월 23일에는 바다 보이는 금연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9월 23일에 묻겠습니다. 남자가 호텔에 예약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방을 예약할 겁니까? 부산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9월 22일에 1박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9월 22일 1박이라 몇 분이 머무실 건가요? 두 명입니다. 흡연실과 금연실 중 어느 쪽이 괜찮으십니까? 금연실 부탁드립니다. 그날 예약하실 수 있는 금연실은 산이 보이는 객실만 있습니다만 괜찮으시겠어요? 음,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날 머무실 수 있는 방중 바다가 보이는 방은 흡연실 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9월 23일에는 바다 보이는 금연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9월 23일에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손님? 안녕하세요. 3시에 예약한 김은희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요. 네. 길이는 어느 정도가 괜찮으세요? 어깨 정도 길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앞머리는 그대로요. 앞으로 내려드릴까요? 아니면 옆으로 넘겨드릴까요? 한쪽으로 넘겨주세요. 어느 방향으로 해드릴까요? 가운데에서 조금 왼쪽으로요. 알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감겨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한 여자가 미용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손님? 안녕하세요. 3시에 예약한 김은희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요. 네, 길이는 어느 정도가 괜찮으세요? 어깨 정도 길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앞머리는 그대로요. 앞으로 내려드릴까요? 아니면 옆으로 넘겨드릴까요? 한쪽으로 넘겨주세요. 어느 방향으로 해드릴까요? 가운데에서 조금 왼쪽으로요. 알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감겨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봐봐.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해? 시급이 꽤 높아. 물론 시급은 좋긴 한데 신문 배달 일을 진짜 할수 있겠어? 그럼 나 자전거 잘 타거든. 근데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게 걱정이네. 이건 어때? 시급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일주일에 2, 3일 근무하고 저녁에 시작하는 일이야. 아 이거? 슈퍼마켓 계산원이네. 음 학교 마치고 일할 수 있어서 좋겠다. 커피숍에서 일하는 이 일도 괜찮겠다. 그러게 나이 커피숍 좋아하는데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있어.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음 어떤 걸 지원해야 될까? 이둘 중에 어떤 걸로 할 거야? 커피숍이랑 신문 배달하는 일 중에서. 신문 배달하는 일이 시급이 정말 좋으니까. 그래, 결정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지 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구인 광고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은 어떤 직업에 지원할 것입니까? 봐봐,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해? 시급이 꽤 높아. 물론, 시급은 좋긴 한데, 신문 배달 일을 진짜 할수 있겠어? 그럼, 나 자전거 잘 타거든. 근데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게 걱정이네. 이건 어때? 시급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일주일에 2, 3일 근무하고 저녁에 시작하는 일이야. 아, 이거? 슈퍼마켓 계산원이네. 음, 학교 마치고 일할 수 있어서 좋겠다. 커피숍에서 일하는 이 일도 괜찮겠다. 그러게. 나이 커피숍 좋아하는데.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있어.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음 어떤 걸 지원해야 될까? 이둘 중에 어떤 걸로 할 거야? 커피숍이랑 신문 배달하는 일 중에서. 신문 배달하는 일이 시급이 정말 좋으니까. 그래 결정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지 뭐.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치수도 딱 맞고요. 네. 맞긴 한데 전 보통 무늬가 없는 옷을 입어요. 이런 종류의 무늬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음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그래요? 근데 이 옷은 좀 용기가 있어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드레스는 어때요? 한쪽에만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요란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네요. 한번 입어볼게요. 자, 입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님? 아까 입어본 옷보다 훨씬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으로 긴팔 옷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럼 그걸로 살게요. 여자가 드레스를 입고 저 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드레스를 살 것입니까?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치수도 딱 맞고요. 네 맞긴 한데 전 보통 무늬가 없는 옷을 입어요. 이런 종류의 무늬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음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그래요? 근데 이 옷은 좀 용기가 있어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드레스는 어때요? 한쪽에만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요란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네요. 한번 입어볼게요. 자, 입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님? 아까 입어본 옷보다 훨씬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으로 긴팔 옷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럼 그걸로 살게요. 여보세요? 부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내 책상 위에 있는 문서를 영업부서에 좀 가져다줘. 알겠습니다. 어떤 문서죠? 파란색 봉투 안에 있었던 것 같아. 파란색 봉투 말씀이시죠? 음 책상 위에 파란색 봉투가 두개 있는데요. 음 맞아. 봉투 오른쪽에 빨간색 도장이 찍힌 문서야. 초록색 도장이 찍힌 건 신입사원 채용 오리엔테이션 때 나눠줄 문서고. 빨간색 도장이 찍힌 것. 네, 찾았습니다. 그럼 영업부에 오후 1시까지 전달해 줘. 그리고 매니저에게 직접 주는 것 잊지 말고 매니저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네, 몇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아, 그리고 그 다른 문서는 인사부에 보내주고.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이 비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는 영업부서에 어떤 문서를 전달할 것입니까? 여보세요? 부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내 책상 위에 있는 문서를 영업부서에 좀 가져다줘. 알겠습니다. 어떤 문서죠? 파란색 봉투 안에 있었던 것 같아. 파란색 봉투 말씀이시죠? 음 책상 위에 파란색 봉투가 두개 있는데요. 음 맞아. 봉투 오른쪽에 빨간색 도장이 찍힌 문서야. 초록색 도장이 찍힌 건 신입사원 채용 오리엔테이션 때 나눠줄 문서고. 빨간색 도장이 찍힌 것. 네, 찾았습니다. 그럼 영업부에 오후 1시까지 전달해줘. 그리고 매니저에게 직접 주는 것 잊지 말고. 매니저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네, 몇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아, 그리고 그 다른 문서는 인사부에 보내주고.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보세요? 조금 전에 거기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제 스카프를 놓고 온것 같아서요. 식사하신 자리에 스카프를 놔두고 오셨다고요? 어디 앉으셨는지 기억나세요?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음, 레스토랑 뒤편이었어요. 흡연석이셨어요? 아니면 금연석이셨나요? 금연석이요. 카운터 쪽 자리랑 테이블 자리 중 어느 쪽이었나요? 네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여자가 식당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식사를 했던 테이블은 무엇입니까? 여보세요? 조금 전에 거기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제 스카프를 놓고 온것 같아서요. 식사하신 자리에 스카프를 놔두고 오셨다고요? 어디 앉으셨는지 기억나세요?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음, 레스토랑 뒤편이었어요. 흡연석이셨어요? 아니면 금연석이셨나요? 금연석이요. 카운터 쪽 자리랑 테이블 자리 중 어느 쪽이었나요? 네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 평면도 좀볼수 있을까요? 그럼요. 혼자 사실 건가요? 아니요. 부인이랑 함께 살 겁니다. 거실이랑 침실, 공부방이 있으면 하는데 그렇군요. 이 집은 어떠세요? 방이 두개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대로 근처여서 조금 시끄러울 것 같긴 하지만 그렇군요. 보통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용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실은 정사각형 모양이면 좋겠고요. 음. 그럼 이곳은 어떠세요? 역에서 조금 멀긴 하지만 조용한 동네입니다. 방두 개랑 거실도 하나 있는데 방 하나는 좀 좁네요. 음, 저희는 그렇게 집안에 둘 물건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크기면 적당할 것 같네요. 방두개 모두 넓은 다른 아파트를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역에서 조금 더 멉니다. 아, 그럼 괜찮습니다. 보여주신 곳 중에 두 번째 집으로 할게요. 한 남자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자가 선택할 아파트는 무엇인가요? 저기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 평면도 좀볼수 있을까요? 그럼요. 혼자 사실 건가요? 아니요. 부인이랑 함께 살겁니다. 거실이랑 침실, 공부방이 있으면 하는데. 그렇군요. 이 집은 어떠세요? 방이 두개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대로 근처여서 조금 시끄러울 것 같긴 하지만. 그렇군요. 보통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용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실은 정사각형 모양이면 좋겠고요. 음. 그럼 이곳은 어떠세요? 역에서 조금 멀긴 하지만 조용한 동네입니다. 방두 개랑 거실도 하나 있는데 방 하나는 좀 좁네요. 음, 저희는 그렇게 집안에 둘 물건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크기면 적당할 것 같네요. 방두개 모두 넓은 다른 아파트를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멉니다. 아 그럼 괜찮습니다. 보여주신 곳 중에 두 번째 집으로 할게요. 저기 딸한테 줄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아네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찾고 계세요? 딸애가 초콜릿을 좋아해서 초콜릿 케이크가 좋을 것 같네요. 그 위에 딸기를 놓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정사각형 모양이랑 둥근 모양 케이크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음 둥근 모양으로 부탁합니다. 네. 따님분이 몇 살이 되는 건가요? 12살이요. 그렇군요. 그럼 초는 12개 넣어 드릴게요. 메시지 남기고 싶으신 것 있으세요? 아, 네. 생일 축하해라고 적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글자는 분홍색으로 적어 드릴까요? 그렇게 되면 흰색 받침대에 적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분홍색 판에 흰색 글자로 적어 드릴 수도 있고요. 흰색 판 위에 분홍색 글자로 적어 주세요. 한 여자가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케이크를 주문할 것입니까? 저기 딸한테 줄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아내, 네.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찾고 계세요? 딸애가 초콜릿을 좋아해서 초콜릿 케이크가 좋을 것 같네요. 그 위에 딸기를 놓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정사각형 모양이랑 둥근 모양 케이크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음 둥근 모양으로 부탁합니다. 네 따님분이 몇 살이 되는 건가요? 12살이요. 그렇군요. 그럼 초는 12개 넣어드릴게요. 메시지 남기고 싶으신 것 있으세요? 아네 생일 축하해 라고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글자는 분홍색으로 적어드릴까요? 그렇게 되면 흰색 받침대에 적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분홍색 판에 흰색 글자로 적어 드릴 수도 있고요. 흰색 판 위에 분홍색 글자로 적어 주세요. 우리 이사 날짜를 정해서 이삿짐 회사에 전화해야 될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삿짐 회사 중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었어.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래. 이 회사는 할인 행사 중인데 최소한 한달 전에 예약하면 10% 할인해 준다는데? 한달전 예약이라고? 그럼 이 할인을 받으려면 12월 15일 이후에 이사를 해야 한다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주중에 이사를 하면 더 할인돼. 주중에? 음 월요일 아침에는 회의가 있고 화요일이랑 수요일에는 전시회가 있어서 그건 좀 금요일은 어때? 금요일에 하면 주말에 짐 정리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음, 아, 잠깐만.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15% 할인이고 금요일은 5%만 할인한다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최대한 싼 방향으로 하자. 그전까지 전시회도 끝나 있을 거야. 한 남자가 이사 일정에 대해서 여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 이사할 겁니까? 우리 이사 날짜를 정해서 이삿짐 회사에 전화해야 될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삿짐 회사 중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었어.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래. 이 회사는 할인 행사 중인데 최소한 한달 전에 예약하면 10% 할인해 준다는데? 한달전 예약이라고? 그럼 이 할인을 받으려면 12월 15일 이후에 이사를 해야 한다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주중에 이사를 하면 더 할인돼. 주중에? 음 월요일 아침에는 회의가 있고 화요일이랑 수요일에는 전시회가 있어서 그건 좀 금요일은 어때? 금요일에 하면 주말에 짐 정리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음아 잠깐만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15프로 할인이고 금요일은 5프로만 할인한다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최대한 싼 방향으로 하자 그전까지 전시회도 끝나 있을 거야. 저기요, 이 물건은 세개한 세트로만 판매하나요? 따로따로 따로 사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셔츠 한 개당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그렇군요. 같은 종류 셔츠는 세 개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있는 넥타이 세개 세트를 구입하시면 셔츠를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셔츠 세 개를 하나 가격에 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넥타이 3개 세트에 추가로 셔츠 3개를 하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셔츠 2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되겠네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 특별한 할인 혜택이니까요. 한 남자가 세일 기간에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떤 물건을 몇개 정도 살 겁니까? 저기요. 이 물건은 세개한 세트로만 판매하나요? 따로따로 따로 사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셔츠 한 개당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그렇군요. 같은 종류 셔츠는 세 개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있는 넥타이 세개 세트를 구입하시면 셔츠를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셔츠 세 개를 하나 가격에 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넥타이 3개 세트에 추가로 셔츠 3개를 하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셔츠 2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되겠네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 특별한 할인 혜택이니까요. 여기 지난달에 발매한 여성용 가방 제품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먼저 색상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검은색이 가장 많이 팔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얀색과 하늘색이 그 뒤를 이었고요. 노란색 가방의 매출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노란색이 잘안 팔린다니. 그럼 모양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큰 사이즈 가방이 작은 사이즈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안에 A4 사이즈 노트나 잡지를 넣을 수 있는 가방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손잡이 부분의 경우는 체인 형태보다 가죽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보아하니 정장과 어울릴 수 있는 가방들이 더잘 팔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상품 라인에는 베이지나 갈색과 같이 더 차분한 색상을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번에는 베이지색을 새로운 색으로 진행해봅시다. 노란색 가방의 생산은 중단시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여자가 가방의 판매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가방은 무엇입니까? 여기 지난달에 발매한 여성용 가방 제품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먼저 색상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검은색이 가장 많이 팔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얀색과 하늘색이 그 뒤를 이었고요. 노란색 가방의 매출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노란색이 잘안 팔린다니. 그럼 모양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큰 사이즈 가방이 작은 사이즈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안에 a4 사이즈 노트나 잡지를 넣을 수 있는 가방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손잡이 부분의 경우는 체인 형태보다 가죽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보아하니 정장과 어울릴 수 있는 가방들이 더잘 팔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상품 라인에는 베이지나 갈색과 같이 더 차분한 색상을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번에는 베이지색을 새로운 색으로 진행해 봅시다. 노란색 가방의 생산은 중단시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건강검진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건강검진은 일반 진료와 다르게 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에만 가능합니다. 어느 날이 좋으세요? 토요일은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토요일에는 아침에만 문을 여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아침에만요. 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평일에는 보통 몇 시까지 여나요? 월요일은 오후 6시까지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침에는 몇 시에 문을 여나요? 아침 8시에 문을 엽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시간대가 전부 예약이 되어 있는데 혹시 다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있으시면 월요일 수요일 모두 8시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일정을 확인한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언제 건강검진을 할수 있습니까? 저기 건강검진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건강검진은 일반 진료와 다르게 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에만 가능합니다. 어느 날이 좋으세요? 토요일은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토요일에는 아침에만 문을 여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아침에만요? 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평일에는 보통 몇 시까지 여나요? 월요일은 오후 6시까지.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침에는 몇 시에 문을 여나요? 아침 8시에 문을 엽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시간대가 전부 예약이 되어 있는데 혹시 다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있으시면 월요일 수요일 모두 8시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일정을 확인한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한데 우리 딸을 좀 데려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그런데 딸애가 나를 알아볼까? 응. 음. 예전에 사진에서 널본 적이 있어서 널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아이는 어떻게 생겼어? 검정색 곱슬머리고 마른 편에 키는 보통 아이들보다 커. 아 그렇구나. 다른 특별한 건? 아 내가 전에 딸애한테 준 모자를 쓸 거라고 했어. 흰색 모자에 검은색 리본이 달려있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럼 지금 데리러 갔다 올게. 고마워. 한 남자가 친구의 딸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친구의 딸입니까? 미안한데 우리 딸이 좀 데려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그런데 딸애가 나를 알아볼까? 응. 예전에 사진에서 널본 적이 있어서 널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아이는 어떻게 생겼어? 검정색 곱슬머리고. 마른 편에 키는 보통 아이들보다 커. 아, 그렇구나. 다른 특별한 건? 아, 내가 전에 딸애한테 준 모자를 쓸 거라고 했어. 흰색 모자에 검은색 리본이 달려있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럼 지금 데리러 갔다 올게. 고마워. 아, 어떻게 하지? 지갑이 안 보여. 어딘가 두고 온것 같은데. 뭐? 마지막에 어디서 사용했는지 기억나? 아니, 그게 기억이 안 나. 음, 그럼 오늘 어디에 갔었는지 생각해 보자. 음, 먼저 친구랑 영화 보러 갔었어. 그 후에는 커피숍에 갔었고. 하지만 친구가 나 대신 돈을 내 줘서 지갑은 손도 안 댔어. 그럼 영화표를 살때 지갑을 사용했는지는 기억나? 음. 그리고 헬스클럽에도 갔었어. 그런 다음에 지갑이 없는 게 생각났고. 헬스클럽에서 뭔가 산 적이 있어? 아니 회비는 매달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여서 지갑은 안 꺼냈었어. 아 자판기에서 주스를 샀던 게 기억난다. 그래 그럼 거기 가서 찾아보자. 남자가 여자의 지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지갑을 찾으러 어디에 갈 겁니까? 아 어떻게 하지? 지갑이 안 보여. 어딘가 두고 온것 같은데. 뭐? 마지막에 어디서 사용했는지 기억나? 아니, 그게 기억이 안 나. 음, 그럼 오늘 어디에 갔었는지 생각해 보자. 음, 먼저 친구랑 영화 보러 갔었어. 그 후에는 커피숍에 갔었고. 하지만 친구가 나 대신 돈을 내줘서 지갑은 손도 안 댔어. 그럼 영화표를 살때 지갑을 사용했는지는 기억나? 음. 그리고 헬스클럽에도 갔었어. 그런 다음에 지갑이 없는 게 생각났고. 헬스클럽에서 뭔가 산 적이 있어? 아니 회비는 매달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여서 지갑은 안 꺼냈었어. 아 자판기에서 주스를 샀던 게 기억난다. 그래? 그럼 거기 가서 찾아보자. 다음 조별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회의를 해야 하는데. 맞아. 언제 시간이 비는데? 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학교에 와. 그럼 내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여기에 오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가능하겠네. 목요일 오후는 어때? 목요일은 3교시까지 강의가 있어. 3교시 경제학 강의 이후면 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5시부터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1시간 정도 비네. 음, 너무 짧은데. 그럼 수요일은 어때? 2교시의 현대사랑 4교시 국제법 수업을 제외하고는 한가해. 난3 교시에 아시아 역사에 대한 수업이 있고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있어. 이 교시 시작하기 전에 아침 일찍 만나서 얘기하는 건 어때? 음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좀. 목요일 날 만나면 안 될까? 다른 날로 내 아르바이트 일정을 다시 조정해 볼게. 그래 그럼 수업 끝나고 카페테리아에서 보자. 한 남자와 여학생이 수업 일정을 보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회의를 하게 될 날을 선택하세요. 다음 조별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회의를 해야 하는데. 맞아. 언제 시간이 비는데? 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학교에 와. 그럼 내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여기에 오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가능하겠네. 목요일 오후는 어때? 목요일은 3교시까지 강의가 있어. 3교시 경제학 강의 이후면 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5시부터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1시간 정도 비네. 음, 너무 짧은데. 그럼 수요일은 어때? 2교시의 현대사랑 4교시 국제법 수업을 제외하고는 한가해. 난 3교시에 아시아 역사에 대한 수업이 있고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있어. 2교시 시작하기 전에 아침 일찍 만나서 얘기하는 건 어때? 음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좀. 목요일 날 만나면 안 될까? 다른 날로 내 아르바이트 일정을 다시 조정해볼게. 그래? 그럼 수업 끝나고 카페테리아에서 보자. 너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들었어.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응.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안 닮았대. 봐. 이 사진 속에 내 남동생이 있는데 누가 동생인지 알겠어? 음 너랑 닮은 사람이 없네 모자 쓴이 사람? 아니 걔 아니야 나처럼 검은색 머리야. 음 그럼 여기 있는 키가 큰 사람? 아니 걔 그렇게 안 커. 찾을 수가 없네 정말 서로 닮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아마 안경을 쓰고 있어서 더 찾기 어려울 거야. 안경? 음 그럼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 맞아 얘랑 나랑 닮았어? 아니 전혀 아닌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진을 보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동생은 누구입니까? 너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들었어.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응.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안 닮았대. 봐, 이 사진 속에 내 남동생이 있는데 누가 동생인지 알겠어? 음, 너랑 닮은 사람이 없네. 모자 쓴이 사람? 아니, 걔 아니야. 나처럼 검은색 머리야. 음, 그럼 여기 있는 키가 큰 사람? 아니, 걔 그렇게 안 커. 찾을 수가 없네. 정말 서로 닮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아마 안경을 쓰고 있어서 더 찾기 어려울 거야. 안경? 음, 그럼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 맞아. 얘랑 나랑 닮았어? 아니, 전혀 아닌데. 저기 이 기사 좀 봐. 10살부터 15살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에 대한 내용이래. 아 어디 볼까? 체육 시간은 10살 아이들 목록에서 상위에 있네. 요즘 아이들이 운동을 적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체육 과목이 제일 인기가 있구나. 응. 음, 음악이 그 다음이고. 응. 15살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역사 과목이네. 15살이 되면 10살 때와는 다른 과목에 관심을 갖게 되나 보구나. 그러게. 그리고 정치 과목이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아. 정보기술은 세 번째네. 우리가 전화일 때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10살 아이들 사이에서 세 번째로 인기 있는 과목은 뭐야? 어디 보자. 아, 미술 과목이네. 요즘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디자인하는 걸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15살 아이들의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차트는 무엇입니까? 저기 이 기사 좀 봐. 10살부터 15살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에 대한 내용이래. 아 어디 볼까? 체육시간은 10살 아이들 목록에서 상위에 있네. 요즘 아이들이 운동을 적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체육 과목이 제일 인기가 있구나. 음, 음악이 그 다음이고. 응, 15살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역사 과목이네. 15살이 되면 10살 때와는 다른 과목에 관심을 갖게 되나 보구나. 그러게. 그리고 정치 과목이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아. 정보 기술은 세 번째네. 우리가 전화일 때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10살 아이들 사이에서 세 번째로 인기 있는 과목은 뭐야? 어디 보자. 아 미술 과목이네. 요즘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디자인하는 걸까? 다음 주 일기 예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때때로 흐리지만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서 구름대가 넓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날씨가 나빠지면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기온은 다른 해와 동일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초에는 20도까지 올라가지만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낮아져서 기온이 18도에서 15도까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은 예년보다 약간 낮은 7도에서 8도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맑겠으며 주말 날씨는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에서 일기예보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기예보는 어떻습니까? 다음 주 일기예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때때로 흐리지만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서 구름대가 넓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날씨가 나빠지면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기온은 다른 해와 동일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초에는 20도까지 올라가지만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낮아져서 기온이 18도에서 15도까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은 예년보다 약간 낮은 7도에서 8도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맑겠으며 주말 날씨는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부와 회계부에 배달할 물건이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두 부서 모두 4층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업부에서도 접수 받아야 할 물건이 있는데요. 영업부는 1부와 2부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가요? 잠시만요. 아 영업 2부네요. 영업 2부는 2층에 있습니다. 출입구에 인터콤이 있으니 찾으시는 분을 호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엘리베이터가 현재 안전검사 중이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저쪽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편 배달원이 안내 데스크 직원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배달원은 대화가 끝난 뒤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잘못된 답변을 선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부와 회계부에 배달할 물건이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두 부서 모두 4층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업부에서도 접수 받아야 할 물건이 있는데요. 영업부는 1부와 2부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가요? 잠시만요. 아, 영업 2부네요. 영업 2부는 2층에 있습니다. 출입구에 인터콤이 있으니 찾으시는 분을 호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엘리베이터가 현재 안전 검사 중이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저쪽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 주시겠어요? want to speak real korean from your first lesson sign up for your free lifetime account at koreanclass101.com in this video you will listen to each dialogue twice one version without the conversation's text and one version with subtitles to read along with test your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with this video ready 아내의 생일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게 있나요? 음, 이 목걸이는 어떠세요? 음, 조금 긴것 같아요. 그럼 저건 어떠세요? 꽃무늬가 있는 것과 하트 모양이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세련된 것을 찾고 있어요. 저기 있는 진주 목걸이는 얼마예요? 100만원입니다. 음, 너무 비싸네요. 그럼 처음 걸로 할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내의 생일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게 있나요? 음, 이 목걸이는 어떠세요? 음, 조금 긴것 같아요. 그럼 저건 어떠세요? 꽃 무늬가 있는 것과 하트 모양이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세련된 것을 찾고 있어요. 저기 있는 진주 목걸이는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음, 너무 비싸네요. 그럼 처음 걸로 할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프린터를 어디에 놓을까요? 음, 지금 오래된 프린터가 있는 곳에 놓을까요? 하지만 오래된 건 아직 잘 작동해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새로운 걸 놓을 수 없겠네요. 문 옆에 있는 책장 위에 새로운 프린터를 놓으면 좋겠지만 그 공간은 프린터 하나만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새 프린터를 사무실 다른 곳에 놓아야겠네요. 네, 창문 옆은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새로운 프린터를 어디에 놓을까요? 음, 지금 오래된 프린터가 있는 곳에 놓을까요? 하지만, 오래된 건 아직 잘 작동해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새로운 걸 놓을 수 없겠네요? 문 옆에 있는 책장 위에 새로운 프린터를 놓으면 좋겠지만, 그 공간은 프린터 하나만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새 프린터를 사무실 다른 곳에 놓아야겠네요? 네, 창문 옆은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여보세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알았어. 집에 오는 길에 뭔가 사올수 있어? 당연히 뭘사 갈까? 내일 아침 식사에 먹을 우유랑 빵이 필요해. 우유랑 빵. 알았어. 우유는 몇 팩이나 사 갈까? 하나면 괜찮아. 알았어. 다른 건? 잠깐만. 버터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 음. 몇개 있네? 맥주는 아직 있어? 응, 아직 한 병이 있어. 그럼 아직 살 필요는 없네. 그러게. 그럼 이따 봐. 여보세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알았어. 집에 오는 길에 뭔가 사올 수 있어? 당연히. 뭘 사갈까? 내일 아침 식사에 먹을 우유랑 빵이 필요해. 우유랑 빵. 알았어. 우유는 몇 팩이나 사갈까? 하나면 괜찮아. 알았어. 다른 건? 잠깐만. 버터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 음, 몇개 있네. 맥주는 아직 있어? 응, 아직 한 병이 있어. 그럼 아직 살 필요는 없네. 그러게. 그럼 이따 봐. 오늘 아침 내내 날씨가 맑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끼고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내 날씨가 맑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끼고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회사 명함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안을 받았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한번 볼까요? 저는 회사 이름이 큰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둘 중에 하나겠네요. 맞아요. 이두 디자인안은 회사 이름이 크게 상단에 적혀 있어서 좋아요. 이 디자인안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흠. 그게 사진 때문에 글자가 너무 작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진이랑 같이 있으면 글자를 읽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다른 안으로 결정하죠. 회사 명함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안을 받았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한번 볼까요? 전 회사 이름이 큰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둘 중에 하나겠네요. 맞아요. 이두디자인안는 회사 이름이 크게 상단에 적혀 있어서 좋아요. 이디자인안는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게 사진 때문에 글자가 너무 작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진이랑 같이 있으면 글자를 읽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다른 안으로 결정하죠. 저기 혹시 이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네 먼저 직진해서 두 번째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런 다음 서점이 있는 코너에서 왼쪽으로 돌면 은행이 보일 거예요. 버스 정류장은 은행 앞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이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네 먼저 직진해서 두 번째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런 다음 서점이 있는 코너에서 왼쪽으로 돌면 은행이 보일 거예요. 버스 정류장은 은행 앞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에 뉴욕지사에서 온 마이클 씨와 회의를 할 거예요. 혹시 마실게 남아있나요? 커피가 조금 있습니다. 음, 마이클 씨는 커피를 안 마시는데요. 생수는 남아 있나요? 네,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선배님은 어떤 걸 드시겠어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오후에 뉴욕지사에서 온 마이클 씨와 회의를 할 거예요. 혹시 마실 게 남아 있나요? 커피가 조금 있습니다. 음, 마이클 씨는 커피를 안 마시는데요. 생수는 남아 있나요? 네,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선배님은 어떤 걸 드시겠어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저기, 정말 가벼운 컴퓨터를 찾고 있는데요. 이건 어떠세요? 정말 얇고 가벼워요. 좋아 보이네요. 이 컴퓨터로 DVD도 볼수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저 컴퓨터로는 DVD를 볼수 있어요. 하지만 좀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너무 무겁네요. 첫 번째 걸로 살게요. 색깔은요? 하얀색, 검정색, 은색이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할게요. 저기, 정말 가벼운 컴퓨터를 찾고 있는데요. 이건 어떠세요? 정말 얇고 가벼워요. 좋아 보이네요. 이 컴퓨터로 DVD도 볼수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저 컴퓨터로는 DVD를 볼수 있어요. 하지만 좀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너무 무겁네요. 첫 번째 걸로 살게요. 색깔은요? 하얀색, 검정색, 은색이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할게요. 다음 주에 여행 가시죠. 네, 화요일에 홍콩에 갈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대만으로 가시죠? 네, 목요일에 대만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집에 올 겁니다. 그럼 토요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세요? 네, 할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행 가시죠? 네, 화요일에 홍콩에 갈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대만으로 가시죠. 네, 목요일에 대만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집에 올 겁니다. 그럼 토요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세요? 네, 할수 있습니다. 네, 피자 스테이션입니다. 마늘 토마토 피자 되나요? 마늘 토마토 피자요. 알겠습니다. 사이즈는요? 라지 사이즈로 주세요. 그리고 여덟 조각으로 나눠주세요. 네.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네, 브레드 스틱 4개랑 콜라 2캔도 같이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40분 안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피자 스테이션입니다. 마늘 토마토 피자 되나요? 마늘 토마토 피자요? 알겠습니다. 사이즈는요? 라지 사이즈로 주세요. 그리고 8조각으로 나눠 주세요. 네.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네, 브레드 스틱 4개랑 콜라 2캔도 같이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40분 안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저희는 밤 11시까지 엽니다. 하지만 주문은 밤 10시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아, 잘 됐네요. 시간이 늦어서 벌써 문을 닫은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10시에 닫았는데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일요일에는 9시에 문을 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저희는 밤 11시까지 엽니다. 하지만 주문은 밤 10시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아, 잘 됐네요. 시간이 늦어서 벌써 문을 닫은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10시에 닫았는데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일요일에는 9시에 문을 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청소기 어떤 것 같아? 좋아 보이는데 주문할 거야? 응 그렇게 하려고 도착할 때까지 3 4일 정도 걸릴 것 같아. 배달 날짜를 정해야 할것 같은데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토요일 아침에는 테니스를 치기로 했는데. 아, 맞다. 그럼 일요일이 낫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아, 금요일 저녁에 집에 일찍 오는 것도 잊지 마. 토요일 아침에 일찍 떠나야 하니까. 알고 있어. 이 청소기 어떤 것 같아? 좋아 보이는데 주문할 거야? 응, 그렇게 하려고. 도착할 때까지 3, 4일 정도 걸릴 것 같아. 배달 날짜를 정해야 할것 같은데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토요일 아침에는 테니스를 치기로 했는데. 아 맞다. 그럼 일요일이 낫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아. 금요일 저녁에 집에 일찍 오는 것도 잊지 마. 토요일 아침에 일찍 떠나야 하니까. 알고 있어. 자 그럼 세 가지 약을 드릴게요. 매일 저녁 식사 후 복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드실 때, 이 둥근 약두 개, 캡슐약 하나, 그리고 가루 약한 봉지를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3일치 드릴게요. 3일 후에도 몸이 낫지 않으면 다시 오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나으세요. 자, 그럼 세 가지 약을 드릴게요. 매일 저녁 식사 후 복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드실 때, 이 둥근 약2 개, 캡슐 약 하나, 그리고 가루 약한 봉지를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3일 치 드릴게요. 3일 후에도 몸이 낫지 않으면 다시 오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나으세요. 조만간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아, 정말? 그런데 조금 긴장되는데?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조금 알수 있을까? 그럼,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고 취미는 낚시야. 엄마는 주부이고 요리를 잘 하셔. 형이나 누나는 있어? 응. 누나랑 남동생이 있어. 누나는 결혼해서 지금 외국에 살아. 남동생은 고등학생이고. 좋은 가족을 뒀구나. 만나뵙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조만간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아, 정말? 그런데 조금 긴장되는데.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조금 알수 있을까? 그럼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고 취미는 낚시야. 엄마는 주부이고 요리를 잘 하셔. 형이나 누나는 있어? 응. 누나랑 남동생이 있어. 누나는 결혼해서 지금 외국에 살아. 남동생은 고등학생이고. 좋은 가족을 뒀구나. 만나뵙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서 오세요. 안경 찾고 계세요? 네, 요즘 들어서 눈이 꽤안 좋아져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랑 비슷한 종류를 찾고 계신가요? 음, 오랫동안 네모난 안경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종류로 써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둥근 모양 안경은 어떠세요? 음, 제 얼굴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쓰는 것과 같은 스타일로 부탁합니다. 검정색 안경테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이건 어떠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그걸로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경 찾고 계세요? 네, 요즘 들어서 눈이 꽤안 좋아져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랑 비슷한 종류를 찾고 계신가요? 음, 오랫동안 네모난 안경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종류로 써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둥근 모양 안경은 어떠세요? 음제 얼굴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쓰는 것과 같은 스타일로 부탁합니다. 검정색 안경테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이건 어떠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그걸로 할게요. 죄송하지만 오늘 예약을 취소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다른 날로 변경해 드릴까요? 예 토요일은 어때요? 오전이면 좋겠네요. 죄송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은 예약이 꽉 찼네요. 다음 주 토요일은 예약해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너무 기네요. 목요일 오후 늦게는요? 예, 5시나 6시에 가능합니다. 네, 그럼 6시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예약을 취소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다른 날로 변경해 드릴까요? 예 토요일은 어때요? 오전이면 좋겠네요. 죄송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은 예약이 꽉 찼네요. 다음 주 토요일은 예약해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너무 기네요. 목요일 오후 늦게는요? 예 5시나 6시에 가능합니다. 네 그럼 6시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 파티가 기대돼. 나도 그래. 12시까지 와. 응. 아파트 호수가 1018호 맞지? 응. 맞아.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동쪽하고 서쪽에 건물이 두 개가 있어. 우리 집은 동쪽 빌딩에 있는 건물 1018호야. 알았어. 모르겠으면 전화해. 응. 그럴게. 고마워. 일요일 파티가 기대돼. 나도 그래. 12시까지 와. 응. 아파트 호수가 1018호 맞지? 응, 맞아.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동쪽하고 서쪽에 건물이 두 개가 있어. 우리 집은 동쪽 빌딩에 있는 건물 1018호야. 알았어. 모르겠으면 전화해. 응, 그럴게. 고마워.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있는 DVD를 빌리고 싶은데요. 모두 세 개네요. 다섯 개 빌리시면 할인이 돼요. 그래요. 하지만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세 개만 빌릴게요. 지금 특별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서 한주더 추가로 빌릴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두개더 빌릴게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있는 DVD를 빌리고 싶은데요. 모두 세 개네요. 다섯 개 빌리시면 할인이 돼요. 그래요? 하지만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세개만 빌릴게요. 지금 특별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서 한주더 추가로 빌릴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두개더 빌릴게요. 지금 몇 시야? 미안. 오늘 잊어버리고 시계를 안찼어 알았어. 기차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되네. 아, 역입구에 시계가 있다. 잘 됐다. 이런 기차가 5분 뒤에 오네. 10시 기차 맞지? 응, 빨리 가자. 지금 몇 시야? 미안. 오늘 잊어버리고 시계를 안 찼어. 알았어. 기차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되네. 아, 역입구에 시계가 있다. 잘 됐다. 이런 기차가 5분 뒤에 오네. 10시 기차 맞지? 응, 빨리 가자. 내일 밤 비행기에 자리가 있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코노미석으로 해드릴까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직 몇 좌석이 남아있습니다. 잘 됐네요. 통로 쪽 자리로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통로 쪽 자리는 만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간에 있는 자리에는 앉기가 싫어서요. 그럼 창가 쪽 자리로 해드릴까요? 네. 일반 비행기에 자리가 있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코노미석으로 해드릴까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직 몇 좌석이 남아있습니다. 잘 됐네요. 통로 쪽 자리로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통로 쪽 자리는 만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간에 있는 자리에는 앉기가 싫어서요. 그럼 창가 쪽 자리로 해드릴까요? 네.